이제 어디로 가요? 그 야마나카코라는 호수가 있는데 네. 거기에 이제 그 후지산 보이는 네, 거기 파노라마다이라고 있어요.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. 지금 또 와이파이에 노예가 되고 있는 상태라 좀처럼 그래요. 그런 거예요? 조심해요. 여행 와서 컴퓨터 핸드폰만 계속 보는 거예요. 어,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몇 장 해서. 나 안 그랬는데? 와이파이 그러면 끌 거예요? 아, 와이파이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. 저기 이제 몇 기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? 몇 시가? 32기가? 네. 한 5시간 정도? 아, 그 정도 안 되고 한 3시간 반? 3시간 반. 근데 SD 메모리 카드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 용량만큼 또 저장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SD 메모리가 요즘 많이 저렴해져서. 아무래도 동영상은 아직은 그래도 캠으로 찍는 게 일반인들은 제일 편하죠. 그렇죠. DSLR 같은 거는 조작이 너무 복잡하니까. 네, 그렇지. 조작. 초점도 빨리빨리 잡아주고. 네. 어제 그 찍은 걸 보니까 얼굴에 원래 그게 원래 다 역광들이었을 텐데. 네. 지금 아, 계속 이거. 얼굴을 잡고 있잖아요. 네모가 아, 계속. 떨림도 별로. 오빠까지. 네. 떨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대는 것 같아요. 아, 저 브레이크 등 때문에 얼굴이 무슨 막 빨갛게 나왔나. 얼굴 다 빨개. 술차네. 네, 지금 크리스맨님은 음주운전 얼굴이 이렇게 빨간데 뭐라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.